안녕하세요, 헬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식사 습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가 가득한 헬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은 밥, 국, 주반찬, 밑반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젓가락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건강은 식탁 위에 음식을 먹는 순서에 좌우되는데 우선 채소 등의 밑반찬부터 먹고 나서 국, 주반찬 순으로 젓가락을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에 맞게 정량을 남긴 주반찬, 밑반찬, 국과 함께 주식인 밥을 먹도록 하는 게 좋아요. 채소가 먼저 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당분에는 식이섬유에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당은 식이섬유에 흡착되어 변으로 배출되죠. 지방도 식이섬유에 흡착되는 작용을 하므로 주반찬인 육류가 함유한 지방의 흡수가 억제된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중년 비만의 원인인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밥을 먹기까지 가능한 한 시간을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밥은 당분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음식이므로 갑자기 몸에 소량이라도 밥이 들어가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죠. 혈당 수치의 급상승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대량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밥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인슐린의 과잉 분비도 췌장이 지쳐 피로가 쌓이게 되고 췌장이 지치면 기능이 저하되고 인슐린 분비력도 감퇴되어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점점 커지죠. 식사를 하면 혈당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채소부터 먹는 식습관을 들이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죠. 게다가 밑반찬과 주반찬으로 포만감을 쉽게 얻을 수 있어 과식 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동일한 채소라도 탄수화물이 많은 호박이나 감자류는 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먹는 순서를 뒤로 미루세요. 이 같은 식사는 당뇨병과 중년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한 번의 식사에 최소 20분을 투자하세요.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의 포만 중추신경으로 보내지기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천천히 먹으려면 씹는 횟수를 늘리고 특히 채소를 많이 씹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식욕 억제, 혈당 수치 급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씹는 횟수를 늘리면 침의 분비가 왕성해지는데 침에는 소화효소와 더불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게다가 뇌를 자극하여 혈류가 좋아지고 치매 방지에도 도움이 되죠. 만일 밥부터 먼저 먹는 습관이 있다면 몸에 당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고혈압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여 지금 당장 식사 방법을 바꾸어 보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혈당 수치가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해요. 채소 먹기 힘드신 분,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분들이라면 영상 아래 설명란 참조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